안녕하십니까.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 교수 박용규입니다. 영적 각성으로서의 제네바 개혁과 그 영향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바 개혁은 훗날 소위 대각성 운동으로 알려진 부흥과는 차이가 있었지만 놀라운 국가적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른 말씀 선포가 시행되자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신자들의 심령과 제네바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칼빈의 제네바 부흥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에 놀라운 영적 각성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영적 대각성의 운동은 제네바 개혁과 부흥의 근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칼빈을 따르는 곳마다 놀라운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제네바에서는 회개 운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부흥 운동에서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감정적인 폭발은 없었고 그 성격상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이었고 영적이라기보다는 도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통해 볼 때. 칼빈의 제네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놀라운 변화와 변혁을 태동시킨 참으로 진정한 부흥이었습니다. 제네바 부흥이 얼마나 강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본즈가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 부흥은 너무도 위대하여 제네바 도시 전체 성격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칼빈의 제네바 부흥이 있기 전에 제네바 주민들은 파벌로 찢겨졌고 온갖 미신으로 주민들의 영적 상태는 저급한 수준으로 추락했고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했고 사람들이 성인 숭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칼빈이 세상을 떠났을 때이 모든 것은 바뀌었습니다. 루터의 개혁이 힘을 잃어가고 있을 때 제네바는 유럽의 가장 위대한 종교개혁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로 부상한 것입니다. 존 켈빈의 제네바 개혁과 영적 각성은 곧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1550년 이후에 영국 교회와 스코틀랜드 교회들의 형성, 영국의 청교도들, 제2의 종교개혁의 지도자들, 스코틀랜드 언약자들, 프랑스 위그노들, 뉴 잉글랜드에 정착한 청교도 선조들, 그리고 화란의 개혁주의 이르기까지 제네바 개혁과 부흥은 사상적, 신학적, 개혁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청교도 공동체, 화란 개혁주의 공동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미국의 청교도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영적 각성이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영국의 틴데일 성경 번역, 무엇보다도 스코틀랜드 낙스의 개혁과 부흥은 존 칼빈의 제네바 부흥의 결과였음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제임스 패커는 평가합니다. 칼빈은 당대와 적어도 그후 100년 동안에 살았던 어느 누구보다도 그의 사상이 역사를 더 풍요롭게 만들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 사실 16세기 중엽부터 다음 세기 말엽 아이삭 뉴턴경의 시대의 시작에 이르기까지 칼빈의 시대였다. 어떤 다른 설명도 그 사실을 감출 수 없다. 제임스 패커가 지적한 것처럼 칼빈 없이는 순수한 개신교는 17세기 중엽을 넘어 생존해서 올 수가 없었습니다. 제네바 개혁과 부흥이 얼마나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는지 스코틀랜드 신학자 톨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빈의 훈련을 통해 나타난 정신이 프랑스와 네덜란드, 스코틀랜드로 퍼져나가서 자유로운 개신교의 근거가 되었다. 이 정신이 바로
초기의 청교도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 후손들 속에서도 계속 살아있다. 이 정신은 밀턴과 오웬, 백스터와 같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고 영국의 의회로 하여금 찰스 1세에 대항하여 무장하도록 했으며 위대한 크로벨의 영혼을 자랑스러운 승리로 흥분시켰다. 그리고 그 정신은 유럽 세계에 모든 정치적 자유의 원천을 공급했을 뿐만 아니라 신세계의 문명의 씨앗을 처음 뿌린 용감한 메이플라워의 승객들, 즉 필그림 선조들의 가슴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불타고 있다. 참으로 적절한 지적이고 이게 정확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의 영향력이 유럽뿐만 아니라 신대륙 미국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주의가 미국의 정신적 기초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수많은 역사가들을 통해서 규명되었습니다. 미국의 역사가 조지 벤크로프트는 아메리카의 자유로운 제도들이 청교도주의를 매개로 하여 주로 칼빈주의로부터 나온 것이며 식민지 시대의 아메리카의 신학과 종교 생활에 있어서 칼빈주의가 가장 강력한 요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칼빈주의는 초기 미국을 형성하였고 근대 서구는 칼빈주의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 없이는 거의 이해될 수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신대륙의 정확한 청교도 선조들은 미국의 칼빈주의를 가져다 준 결과 오늘날 전통적인 형태의 영어권 칼빈주의는 미국에서 강력한 힘을 갖고 발전해 온 것입니다. 칼빈은 종교 분야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상과 활동, 전체 스펙트럼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미친 혁명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막스 베버와 에른스트 트롤츠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칼빈주의와 자본주의는 깊은 연관성을 갖고 발전했습니다. 칼빈은 노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룩한 소명이라고 간주했고 그 영향으로 청교도 사회에서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해서 근대 자본주의 형성을 촉진시킨 것입니다. 칼빈은 종교와 도덕적인 면만 아니라 프랑스 언어, 지성, 학문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필립 샤프의 지적대로 칼빈은 프랑스어를 유난히 정확하고 명료하고 정교하고 생동감 있고 우아한 언어로 끌어올려 근대 문명의 가장 중요한 언어들 가운데 하나로 만들었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루터가 독일어 성경과 유리문답 찬송가를 통해 독일어를 세계적인 언어로 끌어올렸다고 한다면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영어를 세계적인 언어로 끌어올렸다고 한다면 칼빈은 그의 개혁운동과 작품들을 통해서 고전 라틴어와 고전 프랑스어를 세계적인 언어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그가 다듬은 프랑스어는 그후 신학과 문학, 심지어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심오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자는 평가합니다. 칼빈이 예리하게 다듬은 이 언어의 무기를 17세기에는 보시에와 로마 캐톨릭 신학자들이 개신교를 공격할 때 사용했고 18세기에는 루소와 철학자들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사용했으며 19세기에는 모노와 베르시에가 신약 성경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제가 볼 때 정확한 평가고 그리고 공정한 평가고 그리고 칼빈의 작품이 얼마나 언어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